자, 먼저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예, 그래야만 이 다음에 공부하기 편해. 먼저 권력분립이라고 나와있죠. 3페이지 우리 그림 봐봐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전부 다 객관식용으로 강의해 줄 겁니다. 시험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답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열백에다 잘 적던가 말던가 여러분 잘 알아서 하셔야 돼. 먼저 옛날에는 왕이 모든 걸 통치했어. 전제군주제라고 그래. 그림 보면 나와있죠. 그러다가 이제 권력이 분립돼 분립되지 않아요. 분립되죠.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로 분립돼요. 그림 잘 봐. 이권분립이죠. 자, 몇 권분립? 이권분립. 이권분립. 자, 이것은 영국에는 로크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로크가. 그 다음에 이러다가 영국에는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이러다가 권력이 세 그루로 나눠진 거야.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지. 이제 글씨는 각입니다. 내가 여러 번 풀어줄 테니까. 삼권분립. 그 몽테스키에가 주장했어요.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미국에는 대통령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권이야, 삼권이야. 삼권분립이죠. 그럼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 법을 만드는 것을 법을 정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정립한다고. 사법부는 법을 어긴 놈을 재판에 징역 3년에 처한다해서 선언한다 이거야. 판단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뭡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권력분립하면은 초등학생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분립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잘 봐봐. 권력분립이 뭐냐 물어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입법부 안에서도 자기 견제하는 거야. 사법부 안에서도 견제를 하는 거야. 행정부 안에서도 견제를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야 검찰총장 너 시파 그대로 움직이지 마 이 새끼야. 어? 왜? 야 너 빠져 임마. 하고 법무부 장관 지시할 수 있는 거야. 뭐면 알겠지? 응?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려. 야 너 빠져.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체 내에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뭐 이런 단체에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거고 이건 외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분립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통제하는 것도 권력분립이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역동적이죠. 그래서 동태적 의미의 권력분립이라고 얘기해. 또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로벤 슈타인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정책 결정, 집행, 정책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대내, 대외적으로 권력분립을 견제하자 이 말이야. 끝.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권력이 분립됐습니까? 즉 복지국가를 위해서 권력분립됐냐? 아니야. 권력분립은 복지국가와는 관련이 없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권력분립된 거야. 그러니까 공공복리, 복지국가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야. 소극적인 의미에서 권력이 분립됐다 이 말이야. 알아나요? 복지국가 똑같은 말로 적극국가, 똑같은 말로 경제국가, 똑같은 말로 다 저거 사회국가 이런 것들은 권력분립과 관련이 없어. 권력분립은 그야말로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의미, 소극국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야.